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 때이른 찜통더위에 메스껍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면 이라는 기사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지난해 2만 1,300여 명이 진료받아 낮 최고가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이른 찜통더위이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온열 질환 환자가 많아졌다. 기상청도 당분간 높은 습도로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31도를 넘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몸은 뇌시상 하부에 의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한다.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노출되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면 체온 조절이 실패한다. 이때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무기력, 어지러움, 근육권 경련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선망과 운동, 실조, 발작, 의식 저하,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여름철 뜨거운 환경으로 생기는 급성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열과 빛에 의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2만 1,325명이었다. 2021년 1만 3,651명보다 56%나 늘었다.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과 열탈질, 열경열,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열사병과 열탈질이 방치되면 생명까지 위험 이태로울 수 있다. 어린이와 고령자, 야외 근로자,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 환자는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해서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폭염특보가 언제든지 발효될 수 있을 만큼 야외 활동을 한다면 일기 예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꼭 끼는 옷을 입지 않고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쓰러지면 의식이 있다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회복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며 의식이 떨어지면 열사병을 의식할 수 있을 만큼 재빨리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절대 뭐 일사 온열병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없던 증세로 더운 여름에는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온열병 증세가 심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고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막 이랬어요. 특히 이제 반일 기촌해가지고 뜨거운 때 여름에 반일을 하다가 심각했어요. 정신이 희미해지고. 이럴 때 이제 살구나 매실이나 포도 액기스를 찬물에 타서 유리병에 넣고 다니면서 조금 컨디션 좋지 않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만큼 그 과실 액기스를 갖다 마셨어요. 그랬더니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흘린 만큼 이렇게 그 설탕에 잰 액기스를 찬물에 탄 것을 가지고 한 병 가지고 가서 반일을 할 때 마시면서 하니까 멀쩡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즉시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온열병은 이렇게 젊은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70이 넘어가면서 그 온열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그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때이른 찜통더위에 메스껍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면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